수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밌게 잘라 수박 한 접시 내볼게요. 양 끝쪽은 자르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싱싱하네요. 끝쪽이 위로 오도록 놓아주세요. 수박 껍질을 잘라내줍니다. 하얀 부분과 수박 과육 부분을 잘 분리해주세요. 원하는 굵기대로 잘라주세요. 많이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 수박 주스 만들면 좋아요. 비슷한 크기의 수박을 놓고요. 원하는 크기대로 쓱쓱 썰어줍니다. 이제 깍둑 썰기 해주세요. 통에 담아 뚜껑 닫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더 오래 갑니다. 나머지 반 통을 다시 반으로 가르고요. 4등분 해주세요.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사각 썰기 하세요. 쏙쏙 하나씩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사각 썰기한 수박을 바로 깍둑 썰기 해도 좋아요. 이것도 냉장 보관해 두면 너무 편해요. 또 다른 조각으로 세모 썰기 해주세요. 세모 썰기한 밑에 껍질 부분을 3등분 하시고요. 양쪽은 잘라내세요. 그럼 수박바 완성. 손잡이를 만들어서 아이들 줘보세요. 재미있어 하고 잘 먹는답니다. 깍둑 썰기 한 거, 세모 썰기 한 것도, 수박바 올리고, 네모 썰기한 수박까지 올리면 수박 한 접시 완성입니다.